불교에서 지화는 육법 공약물의 하나이자 불단을 장엄하는 소재입니다.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의 가르침을 반영한 건데요. 그동안 국내에는 10여 종의 지화만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땅설법 전승자인 다현 스님에 의해 100종이 넘는 지화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은 윤호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살생을 그만은 불교에서 불단을 장엄할 때 생화를 대신하는 종이꽃 지화. 보통은 연꽃과 모란, 작약 같은 실제 꽃을 종이로 표현해내는데 어딘가 낯선 모습의 지화들이 눈에 띕니다. 최상의 깨달음을 의미하는 하얀 꽃이 겹겹이 여러 층을 이루고 부처님 보관에서 볼 수 있는 일월문이 꼭대기를 장식했습니다. 수행자가 보리심을 낸 뒤 부처에 이르기까지의 수행 계위를 표현한 화엄 법계화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화엄경을 설하는 법석에서 진설하는 지화입니다. 이 같은 지화를 재현한 건 국내 유일한 땅설법 전승자인 다여 스님입니다. 파초 사부의 꽃을 갖다 놓으므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인가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꽃 같은 경우에는 정강법회, 수계법회 같을 때 법을 전하는 의미로서 이 꽃을 사용합니다. 다여 스님은 지난해 서울의 한 사찰에서 열린 지화 전시를 관람하다 국내에 전승되는 지화가 턱없이 적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스님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만든 지화는 100종이 넘는데 서울에 전해지는 지화는 실제 꽃을 표현한 걸 포함해도 고작 10여 종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에 다여 스님은 여러 학자들의 요청으로 열애의 마음 땅설법 지화전을 오는 10일 서울 조계사옆 나무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금강산 유점사에서 설단을 한 비구니 은성 스님과 만주에서 활동한 은사 무명 스님에게 배운 지화 80여 종을 선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마음을 임해한 상태에서 지화를 만들면 진언이나 다라니처럼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경전마다 그에 따른 지화가 다르고 신중단 104위 화엄신장도 저마다의 지화가 있다는 다여 스님. 지화는 아름다움이라는 꾸밈이 아닌 부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조형물이라는 게 스님 설명입니다. 이로 인해 오래전부터 어른 스님들은 경전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이 지화를 만들지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처님 앞을 아름답게 장식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고 그러자면은 경을 공부하셔야 되고 또 경을 공부한 사람이 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손재주만 갖고 만들면 장엄이 아닌 그냥 종이꽃에 불과한 지화. 한국불교 지화 전통을 보다 잘 전승하기 위한 대중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